아씨. 물 끓을까? 물 끓을까? 여러분! 프라덕에서 신메뉴 받았다고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콜라 이거 뭔데? 콜라 이거 새로 나온 거. 한류 콜라라고 하자. 한류 콜라. 어 유치해. 이름 뭐야 치킨? 띠띠 크런치. 어 이름 개유치해 프라덕 뭐야? 총무에 34,800원! 사이드는 이거 내가 그때 맛있다고 했던 거. 아 이거 졸라 맛있어 이거 진짜. 소스 포팩트. 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오.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파크림 소스 있고 콘버터 소스 있고 트러플 마요 소스 있고 홍고추 마요 소스 있습니다. 다 까서 세팅하고 바로 먹을게요. 아씨 나 손에 아씨 아씨 뭐야 이거 소스 존나 맛있어. 대파크림? 루미 트리플 루미니 2,000원 고맙습니다. 드버피셜 제일 맛있는 부위 먼저 먹어주세요 제발. 미안한데 순살이야. 정말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해 진짜. 나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먹어보겠습니다. 띱띱 뭐야? 그럼 이거 원래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인가? 왜냐면 그냥 치킨 자체는 뭐 특색 없어 보이는데? 그냥 기본형 순살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스였지? 먹어보면 알겠지? 옥수수 왔다고 그랬다고? 어우 트러플 트러플 존맛. 프라닭은 솔직히 그냥 존나 맛있어. 프라닭 옛날에 진짜 작은 브랜드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치킨 브랜드 탑10 안에 들어가던데? 자 한류콜라 뭔 맛이야 이게? 약간 민트? 민트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아닌 것 같아. 이거 치킨도 그냥 좀 새로 개발된 것 같은데? 겉에 가루 같은 게 좀 있는 게 찍어가지고 이거 뭐야? 홍고추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생으로 먹어보자고? 소스 안 찍고? 응 알겠다. 이거 치킨이네. 순살 치킨. 다채로운 4종의 디핑 소스에 독보적 바삭함의 특제 콘 크러스트 치킨을. 독보적 바삭함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해요. 진짜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그냥 오리지널이 기본형이라면 이거 약간 돌기형? 자 새우튀김 이건 또 졸라 바삭해요. 루미야 만원 고맙습니다. 형 무릎 한번 꿇자. 한번 보고 싶은데 애드마 개청자 사람 갈겨줘빵? 귀신 들렸냐? 못 알아듣겠어. 정말 미안. 내가 진짜 너 말을 못 나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새우 대가리 빠져있죠. 꼬리만. 난 개인적으로 이 새우튀김 되게 좋아해요. 자 소스 순이 한번 먹여볼까요? 대파크림. 재구매장?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일단 소스를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골라 먹는 게 좀 매력이 있다 보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도 있고 해서 한 거지 정신 나간 머저리 아니야? 에이 제가 언제 또 머저리라고까지 표현 안 했죠 제가. 소중한 후원자분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머저리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좀 말을 못하는 아이 착하지만 조금 모자른 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제가 언제. 에? 뭐야 이거? 감자볼? 아이씨 맛있어. 저 치킨을 일부러 좀 담백하게 만들었네. 소스 찍어 먹고 소스의 맛을 최대한 많이 느끼라고. 맛이 좋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아 5만원! 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적자 탈출! 압도적 감사. 국내 고추바사삭이랑 완전 다르죠? 고추바사삭은 애초에 치킨 자체에도 고추향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는 그냥 백지야 백지. 그냥 존나 고소한 치킨이에요. 소스 탑 고르랍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 여기 있는 거 두 개. 삼색볼이 세 개가 치즈볼이 다 다른 맛이네. 묘한 맛인데 진짜. 아 이거 아세설 팜칼륨 맛이었네. 콘 어쩌고 튀김이라고 했잖아. 바삭한 게 있네. 느껴지네. 이 소스 확실히 졸라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다. 고블링이랑 좀 비슷한데 고블링보다 덜 매워요.
맛있다. 콜라 복숭아 맛이라고? 복숭아 하늘에. 복숭아 맛이라고 이게? 인간이 존나 간사해. 복숭아 함유라고 한 거 보고 먹으니까 또 복숭아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프라닭 치고 입천장이 좀 아픈 치킨이다. 좀 까져 이거. 이건 초코치즈볼인가? 그냥 치즈볼이야. 저 쩝쩝 안 거려요. 진짜 쩝쩝거리는 거 못 봤구나. 이 씨발놈아. 이게 쩝쩝거리는 거지. 소스가 네 가지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 소스 찍어 먹다 보면 소스 부족하잖아. 아, 이거 안 부족해. 프라닭 순살은 일단 다리살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먹풀 순이야. 이 사자성어야, 민먹풀 순. 순살을 다리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맛있지 않아요. 맛없으면 안 먹고 말 존나 하고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맛있으면 나 어떡해? 대답해봐. 뭐 너가 뭐 그렇게 잘 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한번.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존나 맛있어. 미친 맛이야. 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나 어떻게 행동하는데? 한번 얘기해줘봐. 한번 대답해줘봐. 모르죠? 나가! 암울해도 이 복숭아 제로 콜라는 치킨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한다. 장단점 소개해드릴게요. 장점, 안 물린다. 일단 치킨 맛 자체도 기본 치킨 자체는 담백하고 소스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한 것 같은데 소스가 네 가지다 보니까 번갈아가면서 찍으면서 먹으면은 안 물려. 그리고 소스가 네 개가 대체적으로 다 맛있어요. 단점은 단점 특별하진 않다? 맞긴 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네 가지 소스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내가 만약에 두 가지만 좋아해. 그럼 나머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돈을 추가지불한 거랑 마찬가지야. 먹지도 않을 건데. 녹화만 좀 끌게요. 진짜 미안. 이거 술 먹으면서 안 주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분명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안주 생소짐? 안주 먹었잖아요 지금 치킨 리뷰하면서 미리. 금주 언제 하냐고? 내일부터 하려고. 자기들 제주 지냈습니까 형님들? 아, 술 마시기 전에 미리 먹은 것도 안주라고 하는구나? 선안주요 선안주. 산소 왜 하냐고요? 여기 지하라고요. 지하. 결혼 생각 있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접수비가 2만원부터 발생을. 정자 얼려놓는 거 어떤? 성희롱 아님? 얼려놨어 이미. 냉동고에 있어. 아이고 루미니 형 2만원 감사합니다. 사람 열받게 한다고. 조카가 에드먼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 에드먼 삼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뭐 하세요? 내일 혹시 시간 많으신 분? 내일 시간 많다고? 내일 그러면 혹시 강남 쪽이나 송파 쪽 오실 수 있으신 분? 한 오후 3시쯤에 가능하다고? 재밌게 놀다가. 하루 중에 제일 재밌는 시간? 자기 전에 침대 누워서 휴대폰 할 때. 인생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니? 게임도 안 해. 술만 마셔. 담배도 피워. 술 담배만 해요 저. 그게 내 게임이야. 롤 한 판은 해봤죠. 한 세 판 정도 해봤을걸? 나 가렌 했었어. 가렌. 나 가렌 완전 잘해. 나 이겼어. 기루기루 신기루님 만원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작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 장난 농담이에요. 무릎 꿇을까. 아 과오. 무릎 꿇을까. 밖에 나가면 몇 살로 봐요? 20대로 볼 것 같은? 밖에 나가면 몇 살로 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막 물어봐? 가면서? 저기요! 저 몇 살로 보세요 혹시? 아 고맙습니다. 저기요! 저 몇 살로 보세요? 영화관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영화관 간 거 너무 오래돼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영화관 간 지. 5년간 솔로셨나요? 연애해도 저 영화관 안 가는데? 여러분 뭐 데이트할 게 영화관밖에 없어? 모텔도 있고 펜션도 있고 룸카페도 있고 멀티방도 있고 졸라 많은데.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그게 이유 중 하나지. 아니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귀었는데 아예 막 건들지를 않아. 내가 성적인 매력이 없나? 약간 이런 느낌 들고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큰 이유 중 하나다. 너에게 페로몬이 뿜어져 나와서 그게 내 본능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널 사랑하는 거라. 알겠어? 아니 이번에 뭐 이슬톡톡 새로운 맛이 나왔는데 알코올 도수 보니까 3%더라 진짜 그거는 뭐
진짜 죽고 싶냐? 와 오늘 근데 나 진짜 반주다 이거. 마시는 속도 자체가. 이 정도는 여러분 되게 건강한 음주 아니야? 술 마시는 게 건강하다고? 아가리 해. 술을 마시는 게 건강해?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오히려 좋대. 내가 페북에서 봤거든? 와 오늘 진짜 건강하다. 진짜 건강해. 이렇게만 술 먹으면 진짜 수명 한 10년은 늘어나겠다. 아 나 왜 이렇게 막 철들었지 나? 오늘 방송하고 조만간 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눈 왜 이렇게 빨개? 눈 주변에? 진짜.